상대한 이준선 선수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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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자 간단하게 좀 이번 올림픽을 좀 끝낸 소감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저는 금메달에 목이 엄청 말라있는 선수 중 한 명이었고 네, 이제 금메달을 따게 되면 토리노 이후에 16년 만에 따게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아, 그 영광을 꼭 우리가 한국에 가져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사실 좀 아쉽지만 그래도 국민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지 않았나 하는 생각 때문에 조금 뜻깊어 하고 있어요. 사실 뭐 강유기 선수는 뭐 아쉽다라고 했지만 메달 자체가 얼마나 이게 대단한 겁니까? 아, 그럼요. 예. 무엇보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또 골드버튼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뭐, 아, 감사합니다. 이번에 뭐 금메달과 함께 골든버튼 얻고 싶다 했는데 예. 지금 뭐 구독자가 125만인가요? 아, 네, 125만인데. 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기 전에 몇 만이었습니까? 16만입니다. 야, 가기 전에 16만. 자, 야, 이거 몇 배입니까 이게? 자, 이런 얘기 좀 하기 좀 조심스럽지만, 네. 제가 올림픽 가기 전에 네. 그 통계를 내봤거든요. 예. 지난 하계 올림픽 선수들은 어땠나? 예. 아, 제가 그렇죠. 살짝 봤어요. 네네. 이 김연경 선수가 60만에 가셔서 120만에 돌아오셨어요. 아, 아, 김연경 선수는 두 배치기를 하셨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이제 그 올림픽 가기 전부터 다른 것보다 성적도 성적이지만 내 유튜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전체적인 추이를 하계 올림픽 선수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네네. 이거는 진짜 잭팟이죠 잭팟 완전하죠 완전하죠 저는 좀 앞서 안 좋은 일들이 좀 있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많이 화나고 억울했지만은 또 따뜻한 관심과 좀 응원 보내주셔서 1500m 때 아무래도 좀 힘이 나서 에이. 이렇게 또 좋은 성적을 거뒀던 것 같아요. 근데 또 1등으로 포디움을 올라가니까 아, 너무 동료들이랑 또 한번 올라가고 싶은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아. 네, 포디움에 다 같이 올라간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한 시합이 됐던 것 같아요. 그 치킨 그 오자마자 드셨습니까? 오. 치킨 얘기 제일 많이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아직 좀 답변이 없으신데 좋은 쪽으로 그래도 검토 중이시지 않을까 저는 네. 함께 뭐 포옹도 하고 그러시던데 그때 포옹할 때 꼭 네. 약속 지키시라고 얘기했어요? 네, 한 번 더 얘기했어요 회장님 뭐라고 그러시던가요? 그 꼭 약속 지키겠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한 번 더요 말씀드려요 아, 그래 그래 제대로 말씀드려야지 진짜 꼭 먹고 싶으니까 그래. 약속 한번 지켜주십시오 박정우 선수도 소감을 좀 얘기를 해주시죠 차라리 빨리 좀 시합을 탔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좀 기다리는 시간이 조금 힘들었었는데 막상 이렇게 다 끝나고 나니까 어떻게 지나갔나 싶을 정도로 조금 너무 짧게 지나온 것 같고 또 이렇게 조세호님이랑 유누님을 눈앞에서 이렇게 보니까 좀 저희가 진짜 좀 더 많은 관심을 받았구나 저희가 네. 이러려고 올림픽을 더 힘냈거든요 저희는 이런 부분에서 동기부여를 또 얻어요 이준서 선수는 좀 어땠는지 소감을 좀 얘기를 해주세요. 올림픽이라는 경기를 뛴 것 자체가 되게 좋은 경험이 됐던 것 같고요.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게 아직 믿기진 않는데. 그래, 저희가 그렇다니까요. 아니 근데 이준서 선수는 약간 박지성 선수 좀 약간 느낌이 좀... 아니 웃을 때 약간 박지성 선수 느낌이 안 들어갔어요. 눈매가 좀 약간 박지성 선수하고. 영광이죠. 아 예. 둘째 형, 우리 동욱 선수는 좀 어떠했는지 소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정말 많은 응원과 네. 관심, 사랑 주시고 전 아직 꿈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직 꿈 같아요. 근데 이 자리에 딱 오니까 네. 좀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제가 올림픽을 갔다 왔구나. 옆에 그 저기 네. 조셉을 보니까 좀 어떤 생각이 좀 드시는지. 근데 아직 꿈 같아요. 뭐 어떤 부분 때문에 혹시? 여기 셰프님이 계셔가지고 조셉님이 계셔서 예, 예. 아, 네. 아 잠시만 셰프님이라고 하셔가지고 셰프님 아 저희 그 요거 잘 모르시는구나 저희들은 조셉이 아니고 네, 조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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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셰프님 아 셰프님을 알고 제가 요리도 좋아하기 때문에 아 괜찮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훈련을 매진했어요 아 맞아 네. 우리 강유기 선수가 이렇게 우리가 훈련을 매진해서 아 그럼요 그럼요 바깥 일 잘 모른다 지금 윤경이 앞쪽에서 경기를 풀어나가시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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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방향으로 다 보세요. 아~ 그 이제 뒤에 있다 보면은 네. 아 이거 빨리 나가 버려야겠는데라는 네. 생각을. 근데 그렇게 해서 좀 급하게 나가려고 하면 또 워낙 이런 막는 기술조차 좋으시기 때문에 아~ 또 탁 막아주고 나오려고 하면 또 그러고 이렇게 보고. 아니 내가 상대 선수로 있으면은 진짜. 얄밉고 열받았을 것 같다 뭐 이런 댓글도 있고 한두 번밖에 못 본 것 같은데 이번 올림픽에서는 계속 이제 머리를 내리시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게 화제가 된 이후에 오히려 좀 더한 거 아닌가 네. 이런 의문을 좀 과하게 하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을 어떻습니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국민들이 원하고 기대하는 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좀 더 오래 보고 괜히 한 번 더 보게 되고. 만족스러운 것보다 아쉬움이 훨씬 컸어요. 아니 뭐 저 뭐 금메달을 못 와서 아쉽다라고 뭐 광규 선생이 얘기하시지만 12년 만에 이렇게 요즘 그리고 이 세계 각국의 이 경기력이요. 아 이게 진짜 네. 진짜 비슷해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잘 타는 선수들이 너무 많아요. 네 정말 이제는 정말 어떤 선수가 또 어떤 나라가 1등을 거머쥐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어색하지 않아요. 와 진짜 그렇더라고요. 네. 그 기술들도 굉장히 많이 발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그게 해외 그 감독님들이나 코치님들이 저희 쌤들이 많이 가 계셔. 맞아요 맞아요. 네. 옛날에 저희 기술들이랑 훈련 방법을 너무 많이 알려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지 진짜 외국 선수들이 저희보다 피지컬이 좋으니까 이제 그 똑같은 훈련량이 입혀지니까 외국 선수들이 기량이 많이 올라온 것 같아서 피지컬이 그러면 어떤 피지컬이 제일 좋습니까? 저랑 재석이 형이랑 둘이 봤을 때 네. 조생님은 약간 파워 스케이팅인 것 같고 단거리? 단거리 쪽이 진짜 단거리 셀 것 같고 유재석님은 뭔가 좀 날렵하실 것 같은데 약간 좀 장거리? 중거리? 아니 올라운더이실 것 같아요. 아 진짜? 과연 못하는 게 있으실까요? 박찬욱 선수가 왼손이 찢어지는 이제 부상을 좀 당했는데 이게 좀 당시 상황을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처음에는 이제 제가 손이 밟혔다라는 사실을 인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제가 어드밴스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제스처를 표하고 이제 완주를 하려고 딱 돌아섰는데 약간 손 장갑이 이렇게 너무 찢어져 있어서 이제 장갑을 벗으니까 막 근육이랑 이런 게 다 보일 정도로 너무 많이 벌어져 있어서 날에 베이는 경우가 이제 흔히 있는 일입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사실 이렇게 손을 밟히는 경우는 제가 본 사례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선수들이 그런 상황에서는 좀 피해가는 상황이 발생을 해서 근데 이제 다음 라운드에 어드밴스를 받아서 맞아 올라갔죠. 좀 간단하게 응급처치를 받고 좀 탈까 왜냐하면 너무 이 고대하던 무대이기 때문에 좀 쉽게 포기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상황이 손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그 의료진 쪽에서도 이거 좀 경기하기 어려울 것 같다. 경기를 포기하게 돼서 좀 아쉬운 마음이 너무 컸어요. 아 이게 참 4년을 준비했는데 정말 얼마나 아쉬웠겠습니까? 네. 종교가 있어서 기도를 많이 드리는 편인데 이게 과연 하늘이 있는 건가라는 좀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좀 속상하고 제가 그냥 스케이트를 그만하라는 뜻인가라는 생각도 하고 이래서 사람들이 4년마다 그렇게 좀 준비를 하는구나. 그냥 다음 바로 올림픽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너무 아쉽다 보니까. 다시 한 번 더 제 상태로 이 큰 무대에서 좀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황태호 선수도 이제 뒤늦게 레인에 진입했다는 이유로 이게 실직격 처리가 그때 어떠셨는지? 사실 진짜 좀... 그냥... 이런 판정이 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이런 판정? 오케이 그럼 다음 거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냥, 계속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진짜 손 닿은 게 없었는데. 정말. 제가 본 경기 중에 저는 어렸을 때 2002년도에 아폴로 안토노너 선수의 헐리우드 액션 그 이후에 충격적인 실격 사례가 바로 이 경기였어요. 네. 큰일이다. 그래서 나까지 떨어지면 한국 대표팀이 1000m 결승에 없겠다 이렇게 좀 부담을 안고 탔는데 판정은 심판이 하는 거기 때문에 다 잊고 다음 라운드 다 준비했던 것 같아요. 이제 관중으로 보고 있는 입장에서 진짜 이게 이런 식으로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되고 싶을까라는 싶을 정도로 그런 마음이 있었고 오히려 저희 선수들이 걱정이 너무 많이 되더라고. 오히려 장기도 부상이 있었고 그러니까. 걱정한 게 무쇠 갈 만큼 단단한 친구들이었고 오히려 다음 경기는 그냥 완벽하게 해야지 실격 있었던 이야기들은 그냥 맞아 진짜 대단 네 안 했던 것 같아요. 야 다시 한번 박수입니다. 이렇게 처절하게 외쳤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이게 이제 그 아홉 바퀴 남기고 계속 선두에 있었는데 선두에 서면 바람의 저항을 혼자 받기 때문에 이게 좀 체력적으로도 부담이 좀 크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뒷선수보다 아마 한 두 배, 세 배 정도는 좀 힘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작전이었습니까? 앞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계속 이제 고민을 하다가
아, 아예 이제 내 몸에 아무도 손을 못 댈 수 있게 한번 해보자. 아예 네, 아예 경찰 버려. 아. 그래서 좀 그런 작전이 나왔던 것 같아. 좀 깔끔한 것 중에 제일 깔끔한? 깔끔한 것 중에 제일 깔끔하게 깔끔한. 한 건지. 네, 네. 그래서 심판들도 아예 그냥 이거는 없다라는 사인까지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조금 생각을 하고 들어갔던 것 같아요. 아. 가장 우리 다섯 분 중에 연습량이 가장 많은 분은 누굽니까? 아무래도 대현이라고 이야기를 아. 드리고 싶어요. 훈련을 대하는 태도가 네. 약간 좀 우리는 아니 우리라고 말해서 그래. 저는 저는 좀 훈련에 많이 굴복해요. 약간 인간적으로 훈련하는 스타일이에요. 아, 힘들어 이런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 뭐야 누가 이기나 해보자 약간 이렇게 부딪히는 아. 스타일이라 주위에서 좀 미련하다고들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거를 뭔가 꼭 해내고 넘어가 되는 게 있어서 7살 때 그때부터 좀 혹사적인 운동량을 많이 소화를 했어요. 그래서 형들 타는 거를 뒤에서 백박기를 쫓아가고 막 그랬었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이렇게 허리가 좀 주저앉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못 일어나고 걷지도 못하고 막 지금 허리가 이렇게 끊어져 있어요. 부러져 있어요, 허리가. 근데 그거를 지금 근육으로 잡고 있는 거고 꿈이죠. 꿈. 다 그러니까 이루어야 제가 후회 없고 미련이 없잖아요. 황대현 선수가 이제 밸런스 잡는 볼로 선발로 스쿼트를 이게 나도 본 적 있어. 와 근데 옆에서 공을 던져도 끄떡이 없더라고요. 야 이게 참 와 한 발로. 아니 저거 그 한 발로 쓰는 거 와. 요즘 그 사진이 이준서 선수하고 곽용기 선수가 네. 야 이것도 참 신기하더라고요. 네. 와 이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밴쿠버 올림픽 때 저때 그 쇼트트랙 경기 직후에 머리가 왜 저래요? 바람을 맞으셨나요? 머리가 바람을 네네. 옆으로 조금 질주하셨나요? 아니 이준수 선수 저때 기억납니까? 네 정확히 기억나요. 그 당시에 네. 성시백 선수랑 곽용기 선수가 링크장에서 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같이 사진 찍다고 얘기를 했는데 또 흔쾌히 승낙하시고 사진을 찍어주시더라고요. 와 근데 표정이 진짜 너무 해맑고 너무 귀엽네. 영웅을 만난 것 같은. 그 당시에는 우리 어린이 우리 그 이준서 어린이를 곽용기 선수가 이제 이렇게 찍어줬다면 지금은 반대다. 우리 윤기 형을 네. 우리 지훈서 씨가 좀 어땠습니까 요거 좀 곽용기 선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있다니까요 지금. 내가 어떻게 보면 누군가의 꿈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무게감과 책임감도 생기고 윤기 형도 저 당시에 이제 저 조그만 애가 같이 올림픽을 가지고 그러니까 아니, 전혀 몰랐겠죠. 절대 몰랐죠. 아니 그 저 다들 또 지금 한참 또 예, 선수 생활을 또 하고 계신데 어떤 선수로 좀 기억이 되고 싶은지. 저는 솔직히 말하면 잃었어요. 아 저는 뭔가 최초의 무언가가 되고 싶다는 그 너무 그 바람이 있었는데 유튜버 최초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되면서 앞으로 유튜버가 금메달을 딴다 하더라도 그 최초의 순간은 제가 또 가져갔기 때문에 네 오히려 거기에 만족도가 엄청 높아요. 김동 선수는 좀 어떤 선수로 기억이 되고 싶습니까? 진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선수로 좀 기억이 되고 싶어요. 네, 기억되고 싶어요. 이준서 선수는 어떻습니까? 쇼트트랙 하면은 이제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되고 싶어요. 쇼트트랙 하면 나다 이거는 뭐 바라지도 않고 아 이 분야만큼은 박장혁이 그래도 최고였어. 네, 그 선수로 좀 기억되고 싶은 생각이 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좀 잘 하게 되면 이제 스포츠 스타 이러잖아요. 네. 별은 이제 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영웅으로 약간 그렇게 기억이 됐으면 좋겠어요. 영웅은 항상 기억되니까. 난 테러리스트가 아니다. 대한민국 독립군 대장이다. 두 번 연속 출전한 또 올림픽인데 소감을 좀 한마디 좀 해주시죠.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에 엄청 많은 국민분들께서 저희를 응원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런 저희가 올림픽에 다시 서는 모습을 또 보여드릴 수 있어서 되게 뜻깊은 올림픽이 아니었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섯 명 멤버 변함없이 같이 네. 출전하게 된 게 너무 영광스럽고 네, 또 4년 전 모습처럼 이렇게 두 분을 뵐 수 있어서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그러니까요. 2018년 동계올림픽
끝나고 저희가 이제 그렇죠. 무한도전에서 이제 뵀었는데 오늘 이렇게 또 유키즈에서 우리 선수들이 8일 동안 총 9번의 경기 그러니까 매 경기마다 이게 뭐 치열한 접전이었습니다만 그중에서 또 한일전이 그 좀 부담이 컸을 것 같았는데 좀 어떠셨는지 오늘 저희 팀 자체가 대회 때 별로 안 떠는 편이거든요. 네네. 근데 평창 때는 진짜 심장 튀어나온 줄 알아가지고 하기 전에 명상하고 들어가고 막 이랬었는데 이번에는요? 이번에는 근데 이제 저희가 가기 전부터 이게 올림픽을 생각하지 말고 평소 대회랑 똑같이 생각하고 들어가자. 그 한일전이라 생각하지 말고 좀 그냥 한 게임 한다고 생각하자라고 많이 계속 생각하고 들어왔던 것 같아요. 다른 날보다 조금 더 집중도가 많이 높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 멋있는 샷들이 많이 나와서 맞아요 맞아요 이제 카페를 가면은 경연이 별명도 생길 정도로 알죠 네 예. 많이 유명해졌더라고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경이라고 예 한마디로 그냥 테이크아웃을 그냥 그렇죠. 한꺼번에 그냥 시원시원하게 하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 김경혜예요 앞으로 카페 가면 아메리카노 경혜 예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왔는데 요거 좀 들어보셨죠 네 이걸 만들어낸 사람들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네. 센스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희는 지금까지 컬링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진짜 똑똑하신 분들이 많구나. 그래서 카페를 가보신 적 있습니까? 갔다 와서? 아직 못 갔어요. 아직 못 가. 가보셔야 되는데. 김경혜요? 또 하면 거기서 그냥 바로. 이상하게 보는 거 아니에요? 김경혜요? 김경혜입니다. 근데요. 주문하세요. 제 샷 주세요. 네, 무슨 샷이요? 뭐 해보셨나요? 팀킴의 그 헌정곡을 만든 미국 가수분이 계세요. 평창 올림픽 이후에 이제 팀킴의 감동을 받아서 뮤비까지 만들었다고 하는데 노래 제목이 영미. 혹시 이거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네. 나 이거 못 들어봤어요. 저도 사실 이 노래 못 들어봤어요. 이거 어떤 노래인지 궁금하네. 영미 영미 부르면 영미 영미 들어봤나요 The garlic girls are coming 표 없는 것 같아요 영미 부르면 힘이 생겨요 직접 보러 가면 안 펴 필요해 진짜요 야 이것도 한 번 감사하네 네. 소속팀이 좀 없는 이 상황까지 좀 가게 맞아, 됐거든요 맞아. 이거 얘기할 때부터 이제 선수 생활을 이제 걸고 했던 거라서 그때 뭐 소속팀을 못 구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아 이게 맞나? 이렇게 가는 게 맞을까? 지금 이 현상이 맞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불안했고 이게 사고 친 게 아니라 이걸 한 게 올바르게 다시 잡으려고 한 건데 되게 사고 쳤다라는 인식으로 조금씩 비춰지니까 뭔가 죄인이 된 것 같은 그런 기분 한 번씩 받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국가대표 훈련도 승인이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 사비를 내서 뭐 운동을 했고 집에서 계속 훈련하고 그때 생각하면 어려웠는데도 서로 의지가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팀이 어려웠던 시기에 이제 강릉시청으로 입단을 하고 이후에 이제 캐나다 출신 피터 갤런트 감독님을 이제 다시 만나게 됐는데 감독님이 상당히 이렇게 또 정신적 지주가 많이 돼 주셨다고 그래요. 그 전에 이제 훈련을 주로 거의 피터 그 감독님이랑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많이 저희에 대해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거의 캐나다 아빠? 캐나다 아빠라고 생각할 정도로 되게 피터 감독님도 저희를 딸처럼 이렇게 생각하세요. 네. 마지막 그 스웨덴과의 경기가 끝나고 이제 인터뷰에서 우리 선수와 감독님이 내내 이제 눈물을 좀 흘리셨는데 많은 일들 가운데서 저희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이렇게 아쉽게 떨어지는구나 그 생각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눈물이 좀 났던 것 같아요. 참아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아. 졌구나, 끝이구나. 되게 조금 눈물이 났었고 내가 좀 더 컨트롤 잘했더라면 결국엔 이기지 않았을까? 팀이라서 너무 좋지만 실패했을 때 나 혼자 안고 갈 수 있는 실패를 우리 팀 다가 코치님부터 시작해서 피터 그 코치님도 그렇고 모두 다가 짊어지고 함께 짊어져야 된다는 게
그 선수분들이 이제 컬링을 시작한 이유가 은정 씨가 이제 고1 때 방과후 활동으로 컬링에 관심이 있었고 선생님이 이제 친구를 데려와라 해서 함께한 친구가 이제 영미 씨. 어떤 면에서 영미 씨가 좀 이렇게 컬링하고 어울릴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데려오신 거예요? 처음에요? 네. 처음에 그냥 눈에 보이는 친구가 영미였는데. 그때 영미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이제 종이 딱 쳐가지고 수업을 시작하는 시간이었어요. 예. 영미가 바로 앞에서 의자를 급하게 열고 거기서 앉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네, 야 영미야 컬링할래? 이러고 응? 이래가지고 아, 뭐 생각도 안 해보고 그냥 웃는 거야. 그냥 할래? 하니까 아 그래도 두 분이 단짝이었으니까 그런 얘기가 오간 거 아닙니까? 어. 단짝이었나? 같이 노는 그 무리에 아. 저희가 둘이가 친구가 있었어요. 아. 뭐 어떻게 보더니 지금은 단짝이 됐어요. 뭐 그때는 같이? 알았어. 그러니까 이제 언니가 이제 컬링을 하니까 경인 씨가 심부름 왔다가 네. 가니까 그 조그맣게 리그전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를 하는 걸 보니까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그럼 나도 해보고 싶다 이랬는데 옆에서 어떤 선생님이 니도 하려면은 친구들 데리고 오면 된다 이래가지고 그다음 학교 가가지고 이제 적었죠. 컬링 할 사람.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선영이가 자기가 한다고. 운명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끌린 게 있네요. 그렇네요, 진짜. 예. 아, 우리 평창 올림픽 끝나고 은정 씨하고 우리 영미 씨가 또 결혼하셨어요. 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축가를 이제 우리 은정 선수 결혼식 때 불러줬다고 해서 어떤 그 축가를 불러줬어요? 스위스로 좋겠다. 아, 좋겠다. 어떻게 좀 괜찮았습니까? 노래 실력들이 어떠셨는지. 아, 네. 아주 좋았죠. 네. 좋겠다. 올림픽 선발전 때 이 노래 만들었었어요. 네. 이동하는 차량에서 네. 피터 감독님이 이 노래 후렴 부분을 계속 이렇게 부르실 정도로 저희가 그 이 노래를 이 노래 네.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애들이 또 그 노래를 준비를 해줘가지고 많은 선배분들이나 선수들이 임신을 하고 출산을 했는데 자신이 원하는 만큼을 하지를 못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었어요. 근데 컬링은 조금 외국에서 봤을 때는 임신을 하고 돌아와서도 이렇게 되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스포츠인데 이게 왜 우리 국내에서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울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그런 역할을 하면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고 힘들긴 힘들었어요. 이게 끌어올렸던 그런 감각들을 내가 결국에는 임신을 해서 다시 마이너스로 만들어서 다시 내가 올려가고 있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초반에는 내가 이 선택을 했을까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너무 좀 생각보다 힘들어서 더 그랬는데 언니 그냥 하면 된다고 그래서 되게 고마웠고 그래서 내가 여기서 무너지지 않고 출산 후에 잘해야지만 다음에 영미가 아기를 낳든 경혜가 낳든 그 이후에도 은정이가 저렇게 했는데 당연히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우리 은정 씨는 이제 무한도전 때는 태민 씨를 그때 네. 좋아한다고 좀 얘기했는데 맞아요 맞아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좀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이게 바뀌었다기보다는 이제 최근에 그 임영웅 가수님 영웅 씨 이를 네.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엄청 좋아하셔가지고 몇 개월 때 지금 그 프로그램을 보고 계시거든요 진짜요? 네 저희 어머니도 좋아하시고 저도 이제 노래를 많이 이제 듣고 이렇게 해서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남긴 적이 있어요 김은정 선수 그리고 팀킴 그리고 또 모든 국가대표 여러분들 끝까지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건행! 이야... 그 경기에서 이제 8-7로 승리를 또... 맞아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영미 씨가 SF9의 로운 씨. 네. 좋아합니다. 유튜브 또 최고 나잖아요. 진짜요? 네. 거기 진짜 핫한 곳이에요. 저희가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시석시켜주죠. 네. 우리 조셉, 저 광수가 가서 어느 정도 조금 신속시켜줘요. 셋이 같은 날 나타나면 뭐 참 편안해요, 진짜. 우리 경혜 씨가, 우리 뭐 다니엘. 초희 씨가 우리 야구 선수 구자욱 선수예요? 제가 야구를 처음 봤을 때 야구를 모르는 상태에서 너무 잘하셔서. 야구를 잘해서예요? 아니면 좀 그분이 또 스타일이?
야구를 너무 잘하셔서 처음에 누군지 모르고 언니들한테 물어봤어요. 아, 누구냐고. 아, 야구만 보고? 네. 저 사람 누구냐? 못 믿는데? 못 믿는데? 맞아, 맞아. 아, 믿을 수 있죠. 아, 진짜, 진짜. 아, 그래서 이제 구작 선수가 네. 네, 팬이 되셨군요. 앞으로의 목표를 좀 한번 좀 여쭤봐야죠. 앞으로의 목표가 좀 어떤 목표가 있으신지. 목표요? 네. 저 일단 베이징 올림픽이 끝났기 때문에 또 이제 이태리 올림픽을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그 가는 길 안에 작게 저희가 대표 선발전이든 세계선수권 대회든 최선을 다해서 임하다 보면 이태리 올림픽에 또 한 번 더 서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또 그날을 한번 또 한번 기다려봅니다. 나에게 태극 마크란? 저한테 태극 마크는 우리 팀 팀킴이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 국가대표 됐을 때도 예, 다 같이 국가대표가 됐었고 저의 마지막 국가대표까지도 우리 팀과 함께일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실 우리는 이제 진짜 이렇게 대표 선수가 진짜 실제적으로 그렇죠. 대본적으로 없기 때문에 네네네네. 태극 마크 다셔도 돼요 사실은. 네. 내가 여기다가, 지금 태극기를요. 아, 여기다가 정장 아, 이상하지 않을까요? 다음 주부터 여기다 태극기를 이쪽부터 여기다 태극기를. 야. 어졌다. 야. 이거 뭐. 야 달라지는데요. 고맙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진짜 개그맨으로서 예능인으로서 더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올림픽에서 메달 따는 모습 뭐 이런 거를 그 하늘에서는 보고 있겠지만 실제로 못 보여줘서 그게 좀 내가 오는데 이제는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날 줄 알았는데 그냥 옛날부터 아빠랑 그 스포츠 채널 보는 걸 엄청 좋아했었는데 아빠 나도 뭐 올림픽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냥 세계무대 가서 뭐 메달도 따고 한번 해보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할 곳이 없는 거? 그냥 이게 제일 슬픈 것 같고